지금까지 이런 토크쇼는 없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클래식 음악을 알아가는 글로벌 원 앤 온리 클래식 토크쇼 아르떼 유레카. 아,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별일 없었죠? 네. 저도 뭐 별일 없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했죠. 네. 유레카 어떠셨습니까, 주변에? 저는 뭐 늘 하던 거라. 그렇지. 네, 네. 뭐 또는 그냥... 구독자분들의 반응. 네, 네. 뭐 잘 봤다. 잘 봤다. 근데 두 분의 반응이 너무 웃겼다. 슈퍼챗이 터질 때마다 감격하는 두 분의 반응이 너무 신선했다. 나는 너무 고여 있고 약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거 보는 재미에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앞으로 조만간에 라이브 방송을 한 번 더 추진해 볼 테니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클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아주 선율이 발랄하고 뭔가 이렇게 귀엽습니다. 이게 클래식 음악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재즈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이게 무슨 곡인지 혹시 아세요? 알았으면 제가 말했죠. 전혀 모르겠어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가 잘 아는 달빛을 작곡한. 달빛? 네, 드뷔시. 그렇죠, 드뷔시의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에요. 어린이를 위한? 예. 네. 자신의 딸을 위해서 만든 곡인데 네, 여기 제목이 어린이 세계 작품입니다. 와, 뭐 네. 유럽의 방정환 씨인가요? 이야, 어린이를 위한 음악. 그렇죠, 이야, 그렇죠. 그거 대단하네. 네. 이게 피아노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총 6곡이 있어요. 아, 6곡?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신 곡은 골리버그의 케이크 워크. 이게 그거였구나. 오, 네. 아셨구나. 제목 들으니까 알겠어요. 이게 마지막 6번째 곡이에요. 이게. 6번째 곡. 네. 제목 그래서 레이님이 방금 이제 재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곡이요, 드뷔시가 재즈풍으로 만든 게 맞아요. 왜냐면은 여기 케이크 워크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골리워그는 이제 동화책에서 나온 그 캐릭터인데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형으로 많이 알죠. 네, 근데 일단은 케이크 워크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음악 용어예요. 이게. 케이크 워크. 네, 이게 19세기 말에 미국 남부 흑인에서 나온 댄스 음악이거든요. 댄스 음악. 네, 댄스 음악. 뭐 케이크를 들고 추는 건지 아니면 케이크 모양으로 춤을 추는 건지 그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흑인들이 네, 만들어낸 댄스 음악인데 이게 원래 우리가 초창기에 재즈 이전에 불렀던 이름이 레그타임이에요. 네? 그... 레그가 아니라? R.A.G. 예, 그죠. R.A.G. 예, 예. 레그타임. 예, 그 레그... 예. 왜냐하면 이게 당김음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레그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 어쨌든 예. 재즈라고 말하기 이전에 처음 불렸던 용어가 레그타임이에요. 레그타임. 예, 그래서 이 레그타임에 사용하는 리듬의 하나죠. 그게 바로 케이크워크. 그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것도 흑인... 들이 만들어낸 춤곡이기 때문에 이 리듬을 이제 레그타임에도 사용해서 또 이제 재즈적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즈라고 하죠 우리가. 저는 네. 이거 생소한데 아까 뭐 레이님은 제목도 들어보니까 알겠다고. 네, 제가 좀 피아노 곡을 좀 좋아하는데 드뷔시 곡을 되게 자주 듣고. 드뷔시 곡은 뭐? 네, 네. 그래서 이 어린이 세계는 총 6곡으로 되어 있는데 제1곡 그라두스 아드파르나숨 박사, 제2곡 코끼리의 자장가, 제3곡 인형을 위한 세레나데, 제4곡 눈송이가 춤추고 있다, 제5곡 어린 양치기, 그리고 제6곡은 방금 들으신 골리워그의 케이크워크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세계는 총 6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곡마다 스토리가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참 특이한데 예를 들어 제1곡은 피아노 연습에 실증난 어린이가 지루하게 연습하는 모습, 제2곡은 어린아이가 코끼리 인형에게 불러주는 자장가, 제4곡 눈송이가 춤추고 있다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각각의 스토리를 가진 6곡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많이 연주되는 곡이 오늘 들려드린 골리워그의 케이크 워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리워그는 뭐고 케이크 워크는 뭐예요?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시긴 했지만 1800년대 후반 영국에서 두 네덜란드 인형과
골리워그의 모험이라는 동화책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골리워그, 아까 말씀하신 인물이라고 했는데 책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털로 뒤덮인 골리워그 인형이 출시되어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뭐 케이크워크는 아까 댄스 음악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상상으로 말했잖아요. 케이크워크. 그러니까 뭔가 케이크 들고 걷는 걸음? 케이크 들고 어떻게 걸어요? 약간 그런 거를 뜻한 뭐 모르겠어요. 뭐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19세기 말 미국 노예 시대의 흑인 댄스 경연대회에서 유래한 춤이라고 아까 댄스 곡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춤이 인기가 많아서 대회까지 열렸는데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커다란 케이크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크워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이 춤을 추면 케이크를 받으니까. 그 여기 중요한 게 또 이제 음악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3곡 아까 인형을 위한 세레나데 그 작품이 6곡 중에 가장 먼저 작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6곡 중에 이 인형을 위한 세레나데는 자필악보가 없어요. 디비디 자필악보가. 자필악보가 없다. 예, 소실돼가지고 지금 파리 국립음악원에는요. 요 3곡 빼놓고 나머지만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왜 골리워그 말씀하셨는데 골리워그 그 인형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본 인형이거든요. 그 인형 봤다고요? 네. 근데 더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순수 백인 혈통의 아이들이 이 인형을 만짐으로써 굉장히 교육적으로 역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이슈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인 유색인종에 대한 그 인종차별이 아니고 백인들 우월함을 강조하는. 그렇죠. 모든 뭐 그렇죠. 인종차별은 또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골리워그가 어떤 인형인지 알겠는데 이게 왜 이 골리워그라는 제목이 들어간 걸까요? 방금 얘기한 그 골리워그 인형을 드비시의 딸이 가지고 놀아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딸을 예뻐서 위해. 딸을 위해서 만든 거죠. 드뷔시가 작곡한 어린이 세계는 1906년부터 1908년에 걸쳐 작곡되었는데요. 이 모음곡 악보에 내 귀여운 슈슈에게라며 헌정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슬기님 혹시 슈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슈슈? 슈크림. 나 슈크림 좋아해서 슈슈라고 하긴 하는데 강아지 이름도 아닐 거고. 네, 이게 바로 귀염둥이라고 하는데 딸 이름 대신 슈슈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 슈슈라는 거 자체가 귀염둥이. 네, 딸바보예요. 아, 딸바보가 네. 그때도 있었군요. 드비시가 43세에 낳은 외동딸이죠. 네. 유일한 드비시의 핏줄을 일려받은 딸이죠. 아, 뭐 네.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 생각에 드뷔시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곡을 자녀들한테 많이 들려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이니까. 맞습니다. 시기도 잘 맞아떨어졌는데요. 어린이 세계가 출판된 19세기는 유럽 국가의 중산층 가정에 피아노를 두는 것이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소품곡인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가 출판과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제가 하나 달려있는데 피아노 소품을 위한 모음곡이란 부제가 달려있어요. 피아노 소품을 위한. 네. 그러니까 지금 겨울왕국 좋아하듯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이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를 열풍이. 또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를 주제로 한 음악들이 우리가 잘하는 게 꽤 있잖아요.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하는 거, 맨 먼저 떠오르는 거, 슈만의? 어린이. 네, 어린이 전경. 네. 네, 그렇죠. 이것도 어린이를 주제로 해서 만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 전경 같은 경우는 슈만이 그러니까 어른의 마음속에 동심을 표현한 작품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슈만이 진짜 아이들, 특히 이제 자신의 첫째 딸인 마리 슈만을 위해서 쓴 어린 작품이 있죠. 그게 뭐냐면 43곡으로 이루어진 어린이를 위한 앨범이라는 피아노 곡. 슈만이? 예, 그것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비제가 작곡한 거 우리 카르멘으로 유명한 비제가 작곡한 뭐 13곡의 연탄곡집의 이름이 어린이놀이 이런 것도 위한. 있고 우리 국민악파인 무소록스키라는 작곡가 아시죠? 이 작곡가가 쓴 7개 가곡집 어린이방이라는 제목도 있죠. 이 어린이방 같은 경우는 드뷔시가 걸출한 작품이라고 칭찬할 만한 아주 뭐랄까요? 드뷔시 입장에서는 된 게 영향을 자기가 영향을 많이 받은 곡이에요. 네. 이렇게 좀 어린이를 좋아하는 작곡가니까 이 뭔가 사랑 스토리도 있을 것 같고 슈슈도 정말 사랑 속에 나온 그런 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그럴까? 건지 과연 그럴까? 이 슈슈가 정상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죠.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네.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드뷔시의 불륜으로 인해서 태어난 딸입니다. 맞아요. 저도 드뷔시가 바람둥이였다는 사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슈시의 엄마가 엠마 바르닥이라고 엠마 바르닥? 네, 엠마 바르닥이라고 소프라노 가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었죠. 네. 근데 이 엠마 바르닥이 기혼녀였죠. 아들을 하나 둔. 이미? 네, 이미 아들을 하나 둔. 드뷔시가 유부남이 아니라 여성분이 유부남이 아니요, 드뷔시도 결혼을 한 상태였죠. 네. 난리가 났네요. 네, 결혼한 상태였죠. 그리고, 아니, 이름은 바르닥인데 네, 왜 그리고 또 그 미모의 아내였었어요. 그 결혼한 분도 미모의 아내였고 네, 모델이면서 또 의류 사업을 했던 네. 놀랍게도 그 엠마 바르닥과 원래 남편인 부유한 은행가였던 남편이 있어요. 지기스문트 바르타 그 바르닥이라고 아주 부유한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가 남성 편력이 되게 심했거든요. 남성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라울 바르닥이라고 있었어요. 라울 바르닥. 네. 네, 이 친구가 드뷔시 제자였었죠. 아, 피아노. 네. 드뷔시 제자였었죠. 근데, 제자의 엄마. 네. 그러니까 피아노도 배우고 작곡도 배우고 드뷔시 제자였었는데 이 아들이 드뷔시한테 자신의 엄마를 소개시켜. 그렇죠? 학부형.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학부형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왠지 이제 막장으로 점점 흘러들어가는 느낌 들죠. 아니 드뷔시 전 진짜 부인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무슨 예? 참으실 수 있겠어요? 나벼락이지 뭘. 아, 못 참죠. 네네, 가만 안 두죠.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드뷔시가 이때도 음악가로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때 파리 전역이 드뷔시의 불륜 스캔들로 떠들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했는데도 네네. 그렇게. 네. 이게 정말 이거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게 극이랑 소설로 출판될 정도로 이야.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죠, 이게. 극이랑 소설. 네. 막 지난번 푸친 영화처럼 네. 약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드뷔시가 프랑스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였지만 프랑스 내에서는 거의 드뷔시가. 뭐. 드뷔시가. 예, 지금의 BTS 작품을 작사 작곡한 것처럼. 아. 그때는 그 드뷔시 음악이 국민적인 대중음악이었단 네.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극이나 소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이게 제가 뭐 제가 남자라서 뭐 이게 드뷔시 아내였으면은 이게 순순히 이혼해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게? 네 이거 너무 충격적이긴 한데요. 네. 뭐가 충격적인가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유력 각청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아, 그... 자 오늘 그러면 등장 인물이 지금 세 명입니다. 네. 원래 엠마 그리고 원 전 부인 릴리 그리고 드뷔시니까. 네. 오늘 드뷔시를. 네. 저희가 이제. 엠마와 릴리를 그래 할게요. 머리가 엠마와 릴리네요 딱 오늘 제가 오늘 그럼 드뷔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쁜 엠마 용마 용마 저는 실리 하겠습니다.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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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뷔시 드뷔시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버릴 수 있어. 나도 마찬가지라오.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좋아요. 드뷔시! 너 지금 놔두고 바람 핀다고 파리에 소문이 달았어. 부끄럽지도 않아! 아우 릴리 아우 지겨워. 나 이제 너 안 사랑해. 우리 이혼하자. 고작 바람 피려고 날 그 먼 친정으로 보냈다는 거야. 이 나쁜 놈! 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리고 너는 지적 수준도 너무 떨어지고 나랑 맞지 않아. 엠마 그녀는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녀는 나와 말도 잘 통하고 너와 달리 음악에 조예가 깊고 심지어 부유하기까지 해. 내 마음 돌릴 생각하지 마. 먼저 결혼하자고 쫓아다닌 건 너였잖아. 어쨌든 난 이혼 못해. 이혼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탕탕탕. 이게 드뷔시 아내 릴리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권총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리가 드뷔시와 결혼한 지 5주년 되기 전날. 5주년 되기 전날. 네. 파리 콩코르트 광장에서 자살 소동을. 자살 소동을. 네. 릴리 택시에랑 드뷔시 드뷔시가 이혼한 이유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전원으로 나온 건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릴리가 그렇게 예뻐가지고 쫓아다니고 했는데 이혼한 이유가 이거죠. 결혼하고 나니까 막 여자가 어쨌든 살도 찌고 저처럼 관리를 안 한 거에 되게 불만이 많았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보다 지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 그래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죠. 네, 그런 거에 더 어떻게 보면 릴리가 더 화가 났고 안타깝네요. 무시당하고 했기 때문에 광장에 나와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나. 근데 드뷔시도 죽고 뭐 슈슈도 죽고. 네. 드뷔시라는 작곡가는요. 우리가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뭐 훌륭한 작곡가이고 뭐 프랑스에서는 뭐 예, 거의 뭐 영웅 대접을 받을 정도의 대단한 작곡가였죠. 근데 사생활은 하지만 좋지 않았죠. 네. 릴리라는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까지도 예, 늘 한 여자에 집중을 못하고 여러 여자와 예, 관계를 갖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거하는 여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약혼까지 갔다가 파혼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동거녀는 늘 옆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와 이렇게 뭐 약혼까지 해도 파혼하고 또 다른 여자 헤어지고 사귀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거녀가 이제 6년 만에 이 드뷔시와 관계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드뷔시가 굉장히 고독감을 많이 느끼죠. 왜냐면 늘 어쨌든 이 동거녀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서 늘 이 동거녀 때문에 의지할 때가 있었는데 이 동거녀마저도 네, 자기 곁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독을 그렇게 겪다가 이제 여자를 찾아 나선 거죠. 그게 지금 얘기하는 릴리 택시예. 네. 미모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이 드뷔시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헌신한 네, 내조를 잘했던 그런 아내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면 다 좋았어요. 유독 제가 이 릴리 택시에게 마음이 갔던 부분은요. 그런 거예요. 드뷔시가 이 사생활이 좀 안 좋잖아요.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유명인 사람 말이죠. 개인사를 많이 덮어줬어요. 와이프가. 참아주고 네, 바람 피는 것도 다 알고 이해해주고 네, 이해해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드뷔시가 갑자기 자기의 그것도 제자 학부모인 사람과 바람이 났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릴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나죠. 그분도 분명 기혼인데 남편이 굉장히 또 부여하고 잘 살아. 엠마도 잘 살아. 그리고 엠마는 또 음악가야. 네. 그리고 이 음악가인 이 그 엠마 자체도 굉장히 또 여성편력이 심해.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이 얘기와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자존심이 더 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쏘죠. 자기를 겨누고. 근데 다행히 이게 왼쪽 아래 가슴을 관통해가지고 척추에 꽂혀요. 더 신기한 거는 이게 생명이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살았어? 네. 이게 척추에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지. 이게 네. 이게 쉽지 않지. 그렇죠. 그게 수술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살 소동을 벌였는데 그 자살 소동을 벌이기까지도 되게 놀라운 게 엠마랑 바람을 피다가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릴리한테 편지를 주죠. 나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네. 그걸 보고 이제. 네, 그걸 보고 이제 미친 거죠. 네. 눈이 돌았군요. 눈이 돌아가죠. 근데 그러니까 유레카 극장에서 드뷔시가 먼저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는데 왜 그래놓고 딴 여자랑 바람을 그러니까 했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드뷔시가. 사생활에. 약간 이게 네. 좀 불안정한 사람이. 예, 아까 얘기했죠. 늘 자기 옆에 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아까 동거했던 여자랑 헤어지고 그 고독감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어떻게든 다른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다가갔던 게 릴리 택시예요. 자, 지금 뭐 엄청난 드뷔시의 스캔들, 드뷔시의 불륜 상대, 엠마의 가문에서는 당연하죠. 그녀를 내쫓기에 이르렀고 네, 주변에서 그냥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정신 못 차렸다. 네. 평소 드뷔시와 친했던 친구들 역시 드뷔시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중에 드뷔시를 후원해주던 음악가 모리스 라벨도 있었는데요. 버림받은 드뷔시의 아내 릴리를 위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릴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네. 이혼인데 뭐 이게 네. 지금 마비까지 왔으니까. 네, 그 뒤로도 둘이 엠마와 드뷔시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슈슈를 또 낳게 되고. 네, 그 이 시기에 네. 드뷔시가 작곡한 곡이 몇 곡이 있어요. 아, 어린이 세계 말고. 네, 어린 세계 말고. 뭐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만든 거고, 네, 그 슈슈를 위해서 만든 거고, 그 이전에 아까 이제 그 이혼을 통보를 했잖아요, 릴리한테. 그러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이 두 사람이 영국으로 도망을 가요. 네. 요때 시점에 쓴 드뷔시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뭐예요? 그 유명한 관현악 작품 달을 바다. 바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피아노곡 영상 1집. 네, 정말 그 음악사에서 위대한 작품이죠. 네, 인상주의 음악에서도. 네.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결혼하고 이후부터, 그러니까 재혼인 거죠. 네, 엠마랑 결혼하고 이후부터 그 이상의 원숙한 작품들을 더 많이 쏟아냈을 정도로 둘이 잘 살았는데, 근데 그것도 잘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드빈시는 바람을 피고 있었다. 예, 여성 편력이 심해서 좀 정신 좀 차리지. 예, 예. 근데 양 둘 다 그랬어요. 이 정도면 엠마도 보통이 예.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엠마라는 여자가 드뷔시 만나기 전에 가정이 있는 상태로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요. 누군지 알 것 같아. 예, 그 상대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네.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근대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브리엘 포레입니다. 오 마이 갓. 포레가 올해 서거 100주년이잖아요. 저런. 네. 포레는 뭐 사실 성악가들한테도 그럼요. 가곡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100곡 이상의 가곡을 작곡한. 물론 이제 기하곡도 유명하지만 가곡 작품으로 좀 더 유명하죠. 아. 그리고 이렇게 막 서정적인 곡이랑 너무 아름다운 곡을 많이 작곡한. 네. 아니, 네. 엠마가 뭐 마성 여잔가 뭐 이렇게 네. 음악가들. 궁금해요, 약간. 그러니까 그 참 재밌는 게 프랑스 역사에서 보면은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음악가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냐? 특히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네. 그렇고 프랑스에서는 무조건 포레랑 드뷔시를 꼽죠. 포레 드뷔시. 네. 왜냐면은 그 프랑스 나라에서 주는 훈장이 있거든요. 음악가들에게 주는. 네. 그거를 포레도 받고 그 이후에 드뷔시도 받고. 드뷔시도 받고. 네. 네. 아무튼 근데 그래도 드뷔시랑은 결혼도 하고 네. 딸도 낳았잖아요. 이 둘 사이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나요? 뭐 에이. 네, 불륜 남녀가 이제 뭐 만났으니까 뭐 네. 엠마도 뭐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네. 보통이 네. 아니에요. 그 가브리엘 포레랑 이제 드뷔시가 어쨌든 그 여인 안에 여인 테두리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엠마라는 여인 네. 테두리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엠마가 아들이 있잖아요. 라울 엠마라고 네. 그 드뷔시의 제자 네. 라울 바르다 드뷔시 이전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포레예요. 그것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리고 끝맺음도 그 이제 거기는 제대로 불륜이잖아요. 포레랑은 예. 이제 결국에는 포레도 만나다가 실증이 나서 헤어지. 엠마를 떠나고 근데 그거에 엠마가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엠마도 주변에 남자가 많아서 그 포레가 그렇게 떠나도 신경도 안 쓰고 운명의 남자를 만나죠. 그게 누구예요? 드빈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안하무인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잘 살아. 어쨌든 드빈시도 그렇고 엠마도 그렇고 어쨌든 정착해서 야 엠마 네. 진짜 그게 다른 거죠. 그래요. 예예. 예. 진짜 이게 뭡니까? 네. 근데 좀 약간 좀 뭔가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 네 뭐 일이 많았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부싸움 둘이 또 많이 했어요. 하하. 그리고 또 이제 안타까운 일이 하나 또 있었죠. 슈슈가요. 그러니까 그 드빈시가 직장암으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잖아요. 네,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슈슈를 키우다가 드빈시가 먼저 죽고 그 이듬해 슈슈가 병에 걸려서 죽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드빈시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없어요. 네, 유일하게 슈슈가 유일했었는데 슈슈가 죽고 나서 드빈시의 핏줄이 없어요. 또 이게 또 드뷔시가 암투병 중에도 어린이를 위한 발레 음악인 장난감 상자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이 곡 역시 딸 슈슈를 보며 작곡한 네, 맞아요. 곡이라고 네, 그 정도로 사랑했죠. 진짜 뭐 네. 결혼해서 곡 쓰고 딸 낳고 곡 쓰고 이제 뭐 여자가 없었으면 드뷔시의 명곡도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네. 야, 오늘 진짜 원래 보통 우리 드빈시 하면 달빛 때문에 이미지가 워낙 좋았는데 아 오늘 이 방송으로 드빈시 아 나 좀 실망했어요. 드 네. 선생 드 선생 드 씨 어? 좀 아 좀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대가나 아니면 연예인 탑스타는 그냥 멀리서만 사생활 하나도 모르고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감상하는 정도로 작품으로. 알고 있어야 좀 맞아요. 그게 네. 오래 이렇게 여운이 가는 거 그 사실 이제 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음악계에 있어가지고 알지만
너무 음악가들의 사생,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연예인들 포함해서 방,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깊이 맞아요. 들여다보지 않는 게 이제 저는 제 3자 입장에서는 TV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렇거든요. 뭐 음악가들도 우리 이제 제가 아는 주변 음악가들만 봐도.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위험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된다. 아, 그러니까 뭐 감수성이 풍부해서 네. 뭐 그렇게 네. 마무리를 네. 지으면. 네. 하하, 네. 참 오늘 드뷔시 네. 달빛으로 유명한 또 어린이의 세계로 유명한 네. 정말 뭔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드는 드뷔시의 네. 반대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게 어쨌든 이 곡은요 오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갖고 온 이 주제의 음악은 어린이의 세계는 드뷔시 음악 중에서 드문 음악이죠. 굉장히 명쾌하고 활발하고 그런 네, 음악이죠. 네, 네, 네. 네, 맑은 음악. 네. 드뷔시 음악들 정말 다 막 신비롭고 약간 막 네. 오묘하고, 진짜 막 진짜. 이렇게 막 비단 흐르는 느낌의 네, 대부분인데. 네,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음악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인상주의적 음악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근데 베르가모 지방에서 드뷔시가 유학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 베르가모 지방의 전경을 보고 그걸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쓴 게 달빛. 야, 저도 사실 드뷔시 달빛 말고는 정확히 클래식 곡을 잘 모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드뷔시를 데뷔시라고 부르던데. 데뷔시. 아, 그렇겠네요. 발음 자체가. 데뷔시라고. 이를 이제 프랑스만 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간 원어에 충실한 느낌이고 미국은 되게 데뷔시 아니면 바하는 바크 정답 이게 각자 나라 발음대로 그냥 읽어버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뭐 말도 못하죠 진짜 재밌었던 거는 독일에서 이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신 분이 네. 본인 이름을 말했는데 네. 이해를 못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발음 때문에, 네.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아니 근데 매주 더 재밌었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네요. 자, 글로벌 원앤올리 클래식 토크쇼 아르떼 유레카. 안녕. 저 예전에 유학할 때 그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그래 너 오늘 뭐 갖고 왔니? 뭐 무슨 곡 가져왔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 바흐를 갖고 왔습니다. 했더니 한국에선 바흐라고 하잖아요. 너 발음이 너무 좋다면서 독일에서 공부했냐는 거예요. 아닌데 한국에선 바흐라고 한다. 그렇지. 미국은 바흐라고 하니까. 그게 또 미들네임이 그 세바스티앙. 네, 맞죠, 예, 맞죠. 네, 뭐 세바스찬. 세바스찬. 맞죠, 이렇게 맞죠. 발음하고. 세바스찬. 맞아, 맞아, 맞아. 예, 나라마다 좀 발음. 진짜. 다르고. 나라마다 그 발음 있죠. 네. 우리나라는 좀 다 이해해주고 발음하는 것 같아. 그 나라 발음대로. 네. 그렇죠. 진짜.